전반전에는 지키는 스타일을 지금 잘 하고 있어요.
앞선 경기들에서는 손흥민 두 선수가 뛰어오면서 수비수들이 이동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이유인 지 상당히 느리죠. 그래서 광돌이에서 오른발로 강한 중요한 맞습니다. 이원재한테 골 2번의 도움을 이어가고 있는 자, 수비할 때는 김정민 선수를 좀 전문적으로 이겨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겨내줘야죠. 그렇죠. 자, 오늘은 함께 끌어주기 때문에 승리 수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
바로 전반 40분을 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 우크라이나의 이번 유시범프 결승전입니다.
마칠 타이밍을 빠르게 가지고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전반적으로 다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. 자, 비지로 한 번에 또 길게 해서 스트리아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잘 끊어냈고요. 자, 돌아서 갑니다. 아, 김세윤.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10년도 계속해서 떼지고 들어오는 공간에 대해 그래서 간사의 공격을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. 자, 후반도 시작함과 동시에 김태훈을 빼고 엄원사를 투입하고 있는 정정용 감독입니다. 그렇죠. 우리가 한일전 때 이런 공출했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던 기억이 있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후반전에는 교체나 뭔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. 지금 아까 정명호 감독이 그 카드로 변화를 줬어요. 자, 우리 공격력은 괜찮게 되고 있어요. 뭐 나쁘지 않지만 아직 조금만 남아있고요. 지금 1대1 상황에서 비교적 상황. 일단 중요한 것은 상대가 단순하게 치면 때리고 들어오는 거. 그렇죠. 그 수업이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앞에서 공격수들이 좀 더 네. 자, 측면에 이 코너프리아와 코르니에프가 많이 전진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 뒤뿐만 아니라 어떤 구경을 내면 또 남았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들거든요. 그렇죠. 그 코너프리아의 측면을 충분히 다 왔으면 또 본인은 우리가 좀 찾아먹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런 또 발바른 한이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들어간 엄원산 선수인데요. 이번 대회 엄원산 선수가 후반에 들어가서 경기 현상이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네.
전술 변화를 시도하면서 정중력